편안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마귀의 일대계에 대해서 성경을 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 말씀까지 저희가 한절 한절 이제 살펴봤고, 오늘은 창세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부터 성경을 보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뱀이 와서 이제 여자를 유혹하니까 여자가 결국 뱀이 뭐라 그래,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해서 이 좋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먹지 못하게 해서 그래서 너희에게서 좋은 것을 빼앗으려고 하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여자가 그러고선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답고 사람을 이제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이제 탐스러운 그런 나무였다. 이제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마귀가 이렇게 사람을 유혹하는 그 내용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5절, 16절, 그 다음에 17절 가서 보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곳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16절 가서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싹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게 육신의 정욕, 먹기에 좋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보기에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게 뭐예요? 인생의 자랑, 사람을 지혜롭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뱀이 다가와서 말 그대로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 그걸 아주 요약을 해갖고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이제 준 겁니다. 그래서 이브가 가서 그 나무를 보니까 정말 나무가 이 세 가지 것에 아주 딱 맞는 그와 같은 그 열매를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첫 사람을 이렇게 마귀가 와서 이 세 가지 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시험을 했거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인생의 자랑. 근데 이제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도 마귀가 똑같은 걸 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유혹을 합니다. 한번 가서 마태복음 4장 잠깐 가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4장 첫 부분에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그와 같은 그 대목이 나오는데 첫 번째 시험하는 내용이 뭐예요? 돌들로 빵을 만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얘기하냐 하면 마귀가 거룩한 도시로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여기서 떨어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뭐냐면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왕국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도 가서 보시면은 보여준단 말이에요. 모든 걸 보여주면서 여기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인생의 자랑, 그 높은 곳에서 뚝 떨어졌는데 거기서 죽지 않았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인생의 자랑입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 왔을 때도 마귀가 똑같은 그 세 가지 시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이 모든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성경 기록을 살펴보면은 몽롱한 상태에서 속았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분은 속은 상태에서 마귀의 시험에 빠져들었는데 아담은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알면서 이 범죄를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서 한번 디모데 전서
나와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가서 보면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이 얘기를 한 다음에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얘기하고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또한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과 범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자가 속아서 범죄 속에 이제 빠지게 됐는데 남자는 속지 않았다 그랬어요. 남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이게 속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긴 거다. 지금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3장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7절 가서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이제 먹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리겠다 하는 얘기는 선과 악을 스스로 구분할 줄 아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열리자마자 알게 된 게 뭐냐면 우리가 벌거벗었구나. 굉장히 수치스러운 상태에 있구나. 그래서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 가서 보시면은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 선과 악을 이렇게 아는 그러한 그 지식이 없을 때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열리자마자 선과 악을 알자마자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했다고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끄럽게 되니까 제일 먼저 행한 일이 뭐냐 하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자기들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앞치마. 앞만 가리는 그런 치마예요. 그것도 이렇게 밑에까지 쭉 내려오는 그런 치마가 아니고 부끄럽지 않게 되기 위해서 앞만 가리는 이와 같은 걸 우리가 성경적 용어로 가인의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노력을 해서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려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종교체제, 종교 시스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종교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복음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이와 같은 사두개인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행한 것이 뭐냐 하면 종교놀이, 종교 시스템에서 행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한 거예요. 자기의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려고 하는 거. 근데 그게 가려지질 않죠. 간신히 앞부분만 이제 가리는데 뒤로 돌기만 하면 뒤가 다 보이는 이와 같은 그 앞치마로 자기를 가리는 그런 시스템. 이걸 우리가 종교 시스템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4장 6절에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아서 우리의 모든 의인은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의롭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가진 모든 의의가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더러운 누더기 같은 이런 우리의 의의로 무언가를 자꾸 가려보려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생겼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종교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무엇인가 내 의의를 가지고 부끄러운 것을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그와 같은 시도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누구나 다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걸 우리가 종교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서부터 이제 10절 가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이 열심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지 성경의 지식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가운데 그 말씀에 따른 그와 같은 열심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사두개인이라든지 이와 같은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자기 스스로 무언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모른 채 이렇게 애쓰는 그런 시스템, 그걸 우리가 유대인들의 종교 시스템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이제 10절 가서 보시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사람이 가진 의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의가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의,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공로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모든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의, 이것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졌거든요. 자,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무언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죄를 뭐 이렇게 정의를 내려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거나 그것과 비교하여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는 생각이나 말이나 욕망이나 행동,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는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범죄, 허물, 그 다음에 빚, 그 다음에 불순종, 반역, 거역, 실족, 그 다음에 완고, 무지, 위선 등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그 단어가 원래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뜻이 뭐냐 하면 관역이 있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번에 올림픽 이거 하면서 우리 양궁 선수들이 이제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 정가운데를 쏘면 거기가 이제 10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가운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와 같은 정가운데 목표를 맞추면은 그럼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목표에서 조금 벗어나서 9점이 되든지 8점이 되든지 7점이 되면 그럼 성경은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성경 말씀이.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역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모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거를 이루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선생님 혹시 죄인이십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해도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해도 다 자기는 부끄러운 사람이다, 부족한 사람이다, 죄인이다, 예수 믿지 않아도 다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자기 양심이 다 증언하고 있거든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과 악을 아는 그 일이 발생한 이후에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이 작동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죄인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 잘 들으세요. 세상의 종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다음에 죽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이렇게 시소가 있는데 그 시소의 한쪽에 선행을 달고 한쪽에 악행을 단다는 거예요. 어떤 창조주나 조물주가. 그래서 선행 쪽으로 이렇게 기울면 그러면 너는 극락에 가라, 천국에 가라, 뭐 천당에 가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종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인들, 뭐 불교도들,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선하게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한 행위가 많아야 악한 행위를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걸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아예 시스템 자체가 틀려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가서 쓰면 그러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람 다 재봐야
죄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저도 뭐 목사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저나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나 다 가서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는 다 아까 이사야서 64장 말씀 읽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쓰게 되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다 누더기라는 겁니다. 누더기.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가르치는 것은 우리 사람의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도리 자체가 이 세상의 모든 종교체제하고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선행을 통해서 악행을 누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구원받는 그와 같은 체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한 사람도 뭐 천주교인들이 얘기하는 마더 테레사, 아무리 교황, 뭐 신분, 뭐 누구라고 얘기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죗덩어리라는 겁니다. 목사들 다 죗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것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의롭다고 칭해주게 될 때 그때 내가 죄인이었지만 그 다른 사람의 대신 속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속죄하신 그 사실, 그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창조된 창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믿는 거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는 아예 구원의 도리 자체가 처음부터 다른 겁니다. 그래서 죄의 그 오염에 대해서 볼 것 같으면은 창세기 6장 5절 가서 보시면 이제 노아의 대홍수 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 하면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악해서 극에 달할 정도로 악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식구 8명을 제외하고는 몽땅 다 노아의 대홍수를 통해서 물로 멸망시키는 그와 같은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 시편 51편 5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불법 가운데서 나를 수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죗덩어리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도 죄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든 것 같은 노인, 할머니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죄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법 중에서, 죄 가운데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의 형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로마서 5장 12절, 또 죄의 효과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등을 여러분이 가서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죄를 가리켜 또 어떤 때는 육이라고 얘기하고 어떨 땐 육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죄에 대한 형벌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너희가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명하게 창세기 2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과 이브가 이것을 먹고 죽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죄의 해결책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사람들 가운데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처든 마호메트든 어느 누구도 소크라테스든 조금 다른 사람보다 의로울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죄악된 모습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이 창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은 사람 창조물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원상 회복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은 죄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죄를 하신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가서 보시면 아주 참으로 의미심장한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그분이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셔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 자체가 그냥 100% 죄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우리 예수님의 온 몸 위에 놓이게 돼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죄의 모든 심판과 진노를 다 담당하시고 지옥의 모든 형벌을 그때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신 거, 완전하신 분께서 완전한 죄덩어리가 돼서, 그래서 과거의 모든 사람과 앞으로 태어나게 될 모든 사람의 죄악을 자기 어깨에 놓고 우리 예수님께서 죄가 되셔서, 그래서 죽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가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렇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가 돼서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죄는 죄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죄 없으신 분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악을 몽땅 다 걸머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와 같은 요구 조건을 만족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드릴 헌물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의 죄든지 현재의 죄든지 앞으로 미래 짓게 될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셨다. 이것이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인은 또 뭘 얘기하는 거냐? 죄인. 자,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어기는 게 죄라고 얘기했는데, 죄인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살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를 짓는 건 죄인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열매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이들도 태어나자마자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그 아기가 실질적으로 무슨 죄를 져요? 죄 짓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죄인.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편 51편 5절에 나오는 말씀, 또 욥기 15장 14절, 25장 4절, 6절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인이면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 얘기하는 게 창세기 2장 17절,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삯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보수를 줘야 되거든요. 임금을 줘야 돼요. 그 임금이 뭐냐? 죄의 삯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다 창조물이기 때문에 창조물이 창조물을 고칠 수가 없어요. 창조물을 지으신 설계자, 그 창조주만이 우리의 잘못된 점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병을 고치려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하늘 아래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이름만 주셨다고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외에는, 자기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에 다른 어떤 누구를 대속자로, 구속자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를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들어있는 죄라고 하는 그러한 병이 얼마나 심각한가, 내 힘으로 그것을 고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시고, 그래서 병들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 것 같으면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의사한테 가야 낫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의사는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에게로 우리가 돌아가게 될 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해결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창조가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의 상태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아담과 이제 이브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와 같은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맞죠? 예. 그럼 저와 여러분도 지금 불법 가운데서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난단 말입니다. 맞죠?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 다음에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토록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죽게 됩니다. 맞죠? 사람이? 자, 그럼 이건 누구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담의 죄 때문에 영원토록 지옥 불못에, 불호수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떠세요? 아담의 죄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불평, 불만을 토로할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맞죠? 누구 죄 때문에 그래요? 이건 내 죄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세 번 나와, 세 종류가 나와요. 자, 잘 들으세요. 뭐냐 하면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가서 보면 죄와 범법 가운데 너희가 옛날에 죽어 있었다 그래요.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 놓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 놓고는 옛날에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범법 가운데 죽어 있었다 그래요. 그건 무슨 소리를 얘기하는, 그건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영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렇게 영이 죽은 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한 거예요? 아니면 내 죄로 인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의 죽음이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한번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그렇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죠?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한번 육체적으로 죽는 죽음이 있어요. 이 죽음은 누구로 말미암은 겁니까? 내 죄 때문에 죽습니까? 아담의 죄 때문에 죽습니까? 예, 그건 아담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담의 죄 때문에 죽어요. 맞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해서 영원토록 가서 죽는 거, 그거를 우리가 나중에 불호수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죽는 걸 성경에서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맞죠? 그 둘째 사망은 누구 때문에 죽습니까? 예, 그거는 나 때문에 죽는 거예요. 복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계시를 통해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그와 같은 둘째 사망, 이렇게 죽는 거, 영원히 죽는 거, 이거는 내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죽는다고 얘기할 때 그 개념이 대략적으로 세 가지 개념이 있다.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이 태어나는 것,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 그건 아담 때문에 생긴 겁니다. 또 누구나 다 한번 육체적으로 죽습니다. 그렇게 죽는 것 아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저와 여러분의 손상된 것 같은 상태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해결책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그걸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영원히 지옥 불 속에 들어가서 죽게 되거든요. 그렇게 죽는 건 내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 죄 때문에 죽는 거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게 생겨나려면 어떤 일이 생겨야 돼. 우리 영이 지금 죽어 있는데 그 영이 살아나야 된단 말이야. 그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걸 거듭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born again 한다 그런 얘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난 건 born 한 거예요. 한번 태어난 거예요. born again 해야 영이 살아나게 돼.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을 의식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born again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냐? 아담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이 가인이라든지 아벨이라든지 셋이라든지 이와 같은 모든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져요? 아담의 형상을 따라. 다 같이 한번 창세기 5장 3절 보겠습니다.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구절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누구의 모양과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져요? 아담의 모양과 아담의 형상을 따라 훼손된 채로 이 땅에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게 되고 이 몸이 한번 어쩔 수 없이 죽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그 공로를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게 될 때, 그래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될 때, 그때 구원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죽음을 이제 요약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적으로 죽은 거,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죽는 거, 이건 아담 때문에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영원히 둘째 사망, 그것으로 인해서 죽는 거, 그거는 내 죄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내 죄와 신의 죄 때문에. 자, 창세기 3장 8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앞치마를 이제 만든 이후에 그날 서늘한 때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죄를 지으면 숨게 마련이에요. 우리 아이들 키우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벌써 죄를 지으면 어머니 아버지 눈을 피해 슬슬 도망다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사람에게 이때부터 양심이 작동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벌써 죄를 졌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가 되는 그와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숨어서 이제 도망가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 말씀 가서 읽어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 봐야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제일 필요합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숨어 다니는 죄인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십자가 사건도 역시 똑같은 거거든요.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철학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가서 보시고 또 여러분이 로마서 3장 11절 또 누가복음 15장 4절 6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 12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 물론 하나님 다 아시죠. 그렇지만 아담에게서 하나님이 대답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먹었느냐 하시니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곧 그 여자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실 직고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여자가 줬기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하고, 근데 그 여자를 누가 줬다는 거예요, 원래. 내가 원해서 이 여자를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사람이 늘 하는 일입니다. 죄를 지면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는 사람이 많질 않아요. 꼭 무언가 대타를 거기다가 이제 각주 세우죠. 근데 이 경우엔 지금 이불을 대타로 갖다 세웠는데 이불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불을 만들어줬어요? 가만 보니까 남자가 홀로 지내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잘 되라고 지금 이불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비난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불을 만들어줬는데요. 그 이불 때문에 내가 이걸 먹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비난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가서 보시면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다윗이 나옵니다. 이 다윗을 가서 보시면은 자기가 죄악을 이룬 다음에 뭐라 그래? 이건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아담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와 같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3절에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뭐냐, 이제 말씀하시죠. 이제 여자에게, 그래 여자가 그랬어? 그럼 여자에게 가서 묻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물으니까 13절에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또 여자도 대타를 세우죠. 누굴 세웠어요? 뱀이 나를 속여서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고 뱀에게 이제 또 가져다가 이제 비난의 화살을 이제 돌리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3장 15절, 그 다음에 이제 14절, 15절 가서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에 대한 저주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평생토록 흙을 먹는 거거든요. 이사야서 65장 25절 가서 보시면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천년왕국 가서 보시면 여전히 뱀이 천년왕국에서 흙을 먹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도 뱀에 대한 그와 같은 저주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게 뱀이 저주를 받고 또 사람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저주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세계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 말씀 보시면은 창조물이 헛된 곳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헛된 것에게 복종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언제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아담이 또 이브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와 같은 나무를 먹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온 창조 세상에 임했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창조물이 구속을 받는 게 언제냐 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임하실 때, 그래서 22절도 가서 보니까 21절에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전체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 우리가 안다. 그래서 지금 온 세상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